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G80 스포츠를 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전에 G80 모델을 제가 2년 정도 탔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모델을 진짜 만족하면서 탔었거든요. 단 한 번도 거의 잔고장도 없었고 그냥 그걸 타면서 불만인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뭐 단지 불만 하나 뽑으라면은 연비 정도? 제가 그 차는 진짜 너무나 극찬을 했던 차였어요, 항상. 하지만 그 차를 극찬한 이유가 뭐냐? 사실 6,000대에 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옵션이 다 더해져가지고 거의 8,800돈. 시등록세 하면은 9,000이 넘어가는 돈인데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찍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과연 9,000돈을 주고 G80 스포츠를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진짜 이 차의 좀 장단점과 이 차를 좀 사고 싶어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좀 잘 봐주세요. 일반인 이제 눈높이에서 정말 이 차가 만족스러운가 이거를 좀 이렇게 볼 건데, 가장 큰 불만은 가격이에요. 8,800에서 9,000 요 사이면은 할 차가 너무나 많아. 수많은 독삼사 외제차도 다 살 수 있고요. 이 라이벌들 5시리즈 E클래스, A6 더불어서 그 위급인 SUV까지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GV80 풀옵션도 볼 수가 있죠. 이전에 바로 이제 아반떼 N을 탔잖아요. 아반떼 N은 딱 탔더니 아반떼랑 전혀 다른 차였거든. 여러분 어때요? 와다다당당당당. 와 미쳤다 이거. 너무 재밌는데? 요런 생각으로 탔었어가지고 제가 이제 G80 스포츠를 받을 때도 아 뭔가 그런 좀 기대를 한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이거 옵션 들어가서 이렇게 넣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일반 3.5 터보 가솔린 엔진에 좀 살짝 스포츠 룩을 좀 두른 느낌? 제가 예전에 그냥 3.5 G80도 리뷰를 했었는데 훨씬 더 단단하네요. 이거 맨 처음에 받아서 올 때 좀 허리 아프더라고요. 난 별로 안 아프던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허리가 아주 약한 남자라. 이전에 제 G80 같은 경우는 좀 극강으로 조용했어요. 그래서 야 이 조용한 거 타면은 진짜 디젤 못하겠다 해놓고서 좀 디젤 잘 타고 있죠. 제가 이전에 완전 가솔린 모델처럼 조용하진 않아요. 그리고 일반 3.5보다도 좀 더 엔진음이 좀 들려와요. 스포츠 모드 딱 놓으면은 자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여기서 이제 살짝 배기음이 들려와요. 그럼 살짝 이제 RPM 반응이 올라가면서 이제 차가 좀 빠르구나, 배기음이 이제 웅 들려오면서 예, 차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때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냥 사운드에서 들리는 배기음이에요. 그래서 밖은 뭔가 고요한데 안에서만 좀 스피커로 울리는 그런 거라 솔직히 재밌진 않아요. 그냥 차만 좀 빨라지고 소리만 더 크게 들려오고. 자 여기에 이제 다이나믹 패키지가 들어가면은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됩니다. 배기음 들리나요? 배기음이 한껏 커졌죠.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요거를 아예 꺼버려요. 비 오는 날에 이걸 무릎 켰다가 뭔가 불안한 거야. 오 불안하다. 확실히 배기음이 커지고 엔진 반응이 좀 더 빨라졌다? 요 정도지 재밌진 않아요. 또 얘기하자면 스피커에서 나는 음악이 그냥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차 엔진에서 막 나는 게 아니고 차는 차대로 요 스피커는 따로 이 뭔가 배기음 음악을 따로 틀어놓은 것 같아요. 배기음 정도만 좀 살짝 불만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좀 밟잖아요. 그러면은 차가 낮게 쫙 이렇게 묵직하게 눌려서 가는 느낌이 아니고요. 좀 살짝 튀어. 그러니까 좀 불안해요. 더 이상 고속을 못 밟겠어요. 그러니까 요 안정성이 좀 더 낮고 쫙 이렇게 가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자 이제 패드를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서 뭔가 팝콘이 한번 터져주나? 따다다다다당 따다다다다다당이 없어요. 따다다당. 네? 여러분 요거 타면서 요거 자 팝콘 한번 없나? 이런 거 팝콘 없나요? 따다다다다당. 이것은 제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제 G80 스포츠에는 우리 S클래스에 들어가 있던 그 최첨단 기능 뒷바퀴 조향 그게 들어가 있는데, 자, 저 앞에 차 같은 경우는 바로 3차선으로 가지, 저렇게. 나 같은 경우는 G80 스포츠 2에서 3 사이. 똑같네. 아주 그냥 자로쟁 듯이. 요 웬만한 차들은 거의 3차선으로 돌아요. 거의 다. 그러니까 완전히 심하게 꺾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S클래스만큼은 아니어도 이 뒷바퀴 조향의 영향이 확실히 있긴 있다. 이 차는 그래도 나름 스포츠라고 핸들이 무거워요. 요건 되게 좋아요. 크루즈 컨트롤을 키면은 진짜 차가 한쪽으로 계속 막 쏠렸거든요, 이렇게. 이 차 같은 경우 드디어 개선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로 너무 잘 가요. 그때는 그래서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완벽합니다. 이야 드디어 불안감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전 버전 탔을 때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한쪽으로 쏠리니까 박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박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쏠리기 때문에 좀 사람이 불안했는데 요 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를 너무 잘 지켜서 가요. 자 이제 제가 GV80에서 가장 불만이었던 방지터. 이야 비교가 안 된다. 한 번 더 넘어볼게요. 방지터. 저 과연 GV80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훨씬 더 괜찮네. 가장 만족스러웠던 게 뭐냐면은 설정 딱 들어가면은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면은 여기서 브레이크 모드라는 게 있어요. 우리 G80 같은 경우가 브레이크가 많이 밀렸잖아. 근데 요 컴포트만 놔도 브레이크가 꽉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컴포트만 놔도 진짜 뭐 브레이크 뭐 문제는 없겠다. 이거는 멈춘 다음에 스포츠 모드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 모드를. 그럼 더욱더 잘 잡아주겠죠? 스포츠 모드랑 컴포트 모드랑 차이가 심하더라고요. 일반 그냥 다닐 때요, 컴포트만 놓고 다녀도 딱히 브레이크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일단은 이제 좀 제가 달려봤을 때 차가 빠르긴 한데 재밌지는 않다. 요게 좀 중점적이고요. 그렇지만 장점은 브레이크가 잘 먹고 방지턱 넘어가고 할 때 이런 서스펜션이 GV80보다는 훨씬 좋다. 이제는 제가 가장 극찬을 아끼지 않은 외관을 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제가 가장 큰 실수로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이 차를 받으러 갈 때 블루 색상하고 진한 회색이 있더라고요. 그 색을 골랐어야 돼. 블루가 제일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대표 색상이 레드 색상인데 이미 뭐 레드 색상은 없었고 진짜 G80이나 뭐 GV80이나 이런 건 든 생각은 진짜 단색이 잘 어울려요, 여러분. 이런 좀 화려한 색상보다는 확실히 앞모습은 진짜 그냥 일반 G80보다는 훨씬 더 멋있어졌어요. 예전에 G80 스포츠 같은 경우는 살짝 좀 과한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제가 가장 좀 칭찬하는 거 요런데 이제 다크 크롬으로 된 거 요거는 여러분 실물로 보면 아는데요. 예전에 G80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신형 G80도 그렇고요. 이 다크 크롬이 더 진짜 잘 어울려요. 이런 끄트머리랑 이런 데 라인 같은 데가 이제 좀 더 어두워졌어요. 근데 요거는 그냥 일반 G80하고 봐도 크게 좀 알아보기는 힘든 부분이고 보시면은 이제 고성능 이미지를 내고자 이런 데 딱 해놨는데 다른 데도 반대 진짜 구멍이 다 막혀 있구나. 다 막아놨네. 막상 뚫린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모든 큼지막한 그릴에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막 뚫어놨대. 좀 디자인적인 변화만 있지 않나. 진짜 스포츠는 아니고 기존 G80에 비해서 이런 데도 이제 다크 크롬이 들어가가지고 훨씬 더 저 진한 이제 크롬 느낌 좀 살짝 구릿빛도 내긴 하는데 요 색이요 실물로 보면 되게 멋인데 단 제가 파란색을 잘못 골라가지고 아 그때 그 회색을 골랐어야 되는데 정말 다시 얘기하자면 블루는 G80하고 안 어울리네요. 20인치 들어가는 휠에다가 요 레드 캘리퍼 요것도 멋있어. 타이어가 대박인 게 들어갔더라고요. 이제 미쉐린 타이어에 이제 파일럿 스포츠 4S가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뭐 타이어 갖다 막 얘기를 할 때 이거 갈 때 돈 많이 들어갑니다. 적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 타이어를 안 갈아보신 분들은 몰라요. 저 옛날에 타이어 빵꾸 났을 때 한짝 가는데 80만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타이어를 좀 갈아보지 않고 이랬던 분들은 좀 감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큰돈 주고 타이어 갈아본 분들은 야 이거 20인치나 되는 거에 요 비싼 타이어가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갈 때 이거 또 얼마가 들어 이런 생각을 진짜 할 거예요. 당연히 이 타이어 좋죠. 전 나중에 갈 때를 생각하면은 아주 막막할 겁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타이어 디자인도 멋있게 변하고 이런 홈 파는 것도 멋있고 레드 캘리퍼도 멋있어. 근데 뒷타이어는 또 이렇지가 않아요. 야 여기도 좀 레드를 넣어주지. 그래서 앞뒤가 확실히 색깔이 다릅니다. 마치 원래 G80에 튜닝을 해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휠 디자인이나 요 타이어에 들어가는 요 최상의 품질 이런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진짜 칭찬할 만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뒷모습이야 뭐 저는 이 G80의 디자인을 워낙 좋아하지만 웬만한 독삼사보다도 이쁘다고 생각해요. 진짜 디자인만은 제네시스를 좀 깔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왜 안 이쁘냐? 제가 색깔을 잘못 골라서 그래요. 파란색이라 요 등하고 좀 안 어울려요. 요 등 같은 경우도요 흰색이나 블랙 이런 거 진짜 이쁘게 잘 어울리거든요. 요 밑에 두 줄 등하고 색상하고 얘는 좀 블루를 골라서 이런 게 좀 안 어울리는 면이 있고 이제 일반 G80하고 달라진 게 구멍을 뚫어놓고 해가지고 밑에 달려있던 안개등이 여기 달려있었는데 여기로 올라오면서 여기가 널찍막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스포티해 보이는 건데 요 배기구를 요것도 원형으로 좀 해줬으면 이거는 진짜 일반 G80하고 G80 스포츠를 두 대를 놔야 좀 이게 차이를 알아볼 수 있지 아닌 사람들은 그냥 보면 그냥 G80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요 배기구라도 실제 원형으로 딱 두 발 예전 G80처럼 이렇게 넣어줬으면 어땠나 요런 좀 아쉬움이 있네요. 이제 스포츠도 세 가지 색상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베이지 시트하고 완전 레드 시트하고 블랙 시트에 이제 레드 스티치가 들어간 걸 고를 수가 있어요. 원래부터 베이지 시트는 이쁘거든요. 이 베이지 시트와 카본이 안 어울리더라고요. 여기 들어간 요 카본이 이게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를 선택하실 분들은 차라리 레드 시트나 블랙 시트를 골라서 이 카본이 들어간 요게 훨씬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베이지 시트는 너무 우아해요. 우아한 가운데 갑자기 카본이 들어가니까 좀 투마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색을 추천드리자면은 레드나 꼭 블랙 시트를 하십시오. 베이지 시트랑 얘가 좀 안 어울리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카본을 뭐 이제 두 개의 스타일로 고를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거는 근데 두 모양 다 뭐 크게 차이가 없어서 뭐 아무거나 좀 골라도 될 것 같고 요 전면 어때요? 여기 디자인 어떤가요? 이 카본과 이 여백의 이런 만남 확실히 요즘 좀 최첨단 느낌은 아니다. 요쪽은 시인성이 좋기는 좋아요. 그때 GV80 때도 얘기했지만 좀 멀어. 머니까 좀 너무 안 만지게 돼.
이쪽을. 이거 적응되면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지금도 잘 안 만지는 것 같아. 여기 밑에 이 버튼으로도 할 수 있다고는 얘기했죠. 근데 안 타보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거 잘 안 건드리게 됩니다, 얘도. 그다음에 이 핸들 디자인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변했는데 이제 나름 스포츠라고 해가지고 이제 3스포크로 해가지고 요런데 이제 가운데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이제 스티치가 들어가고 다 좋은데 이런 이렇게 불빛 나는 것들을 스포츠답게 좀 레드나 아니면 주황색 이런 색으로 좀 했으면 어땠을까. 전형적인 파란색 느낌 있잖아요, 현대. 이런 색깔을 좀 바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훨씬. 그다음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예. 옛날 제 G80 때도 뒷좌석은 진짜 항상 풍족해 하고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면 저는 뒷좌석 편히 있는 걸 좋아해. 사장님도 아니면서 운전기사 맨날 운전만 하면서.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뒷좌석을 따지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일단 가장 제가 만족해하는 이 풍부한 도시락, 진짜 만능 도시락. 저는 여기에 인절미 들어간 것보다 이런 만능 도시락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에 가진 버튼들과 진짜 나는 플래그십 차를 타고 있구나. 아, 나는 진짜 고가의 차를 타고 있구나. 이런 고급감. 저는 이런 도시락을 진짜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쪽 기능들 봐봐요. 이제는 핸드폰 충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렇게 세워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서 뭐예요? 혼자 살고 싶어서. 여러분 혼자 살고 싶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서 나 혼자 산다를 보다니 혼자 살고 싶네요. 그립습니다. 뒷좌석 편의성. 와, 일단은 여기서 당연히 이제 유튜브 같은 게 좀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뭐 당연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일단 DMB만 나와도 따로 이렇게 볼 게 있으니까 아 좋다. 뒷좌석 이거 달아야겠다 진짜. 그런 게 있어서 좋은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여러분 골프 검색하는 것도 있고 이거 뒤에 사장님 타셔야겠는데 부동산. 자 오늘 집값이 얼마나 올랐나. 전세 5억 전세 6억 그래도 요 지역은 아직 전세가 미친 듯이 뛰진 않았어요. 야 뭐 이런 걸 다 해놨어? 집값 확인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 저는 이 차의 목적이 조금 이제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G80은 막 밟는 차는 아니에요. 조용하고 얌전한 좀 세단의 이미지, 성공의 이미지. 저 같으면은 6,7천대 G80이면 무조건 634보다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압승. 저는 E클래스, A6, O시리즈 그 가격대, 6,7천 가격대 그 레벨들보다는 저 G80이 훨씬 낫다고 봐요. 하지만 9,000 정도까지 갔을 때 G80은 솔직히 다른 차가 너무 많이 보이네요. 좀 많이 보여. G80은 2.5 엔진으로 해서 옵션 좀 많이 넣어서 그렇게 타는 차가 아닐까 좀 생각돼요. 우아하게 차를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장단점을 많이 살펴봤는데 G80을 또 오래 타왔던 오너로서 그리고 지금 또 GV80을 타는 오너로서 장점도 많지만 아직 좀 아쉬운 점도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차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보시고 좀 판단을 해주시길 바래요. G80 스포츠 빠르지만 재밌진 않은 차다. 이상 재벌이었습니다.